휴게인 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 앞쪽이 이제 실미도고요. 아. 상당히 가파른 편이니까 여기서 막걸리 한잔하고 빅바이에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진짜 느낌 너무 좋다. 시행 완료. 폐쇄를 해놨네요. 못 들어가게. 최대한 좀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제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트레킹 코스는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국사봉입니다. 이 이정목에서 이제 그 트레킹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이 지도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튼 지금 현재 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사봉 찍고 쭉 이렇게 넘어가서 호룡국산이 왜 없냐 이쪽이네. 지도상이 없네. 어쨌든 호룡국산 이쪽인데 호룡국산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해안로로 가서 다시 이렇게 해안로 찍고 저 뒤로 해서 이렇게 다시 국사봉으로 오는 코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약 길면 한 8km? 짧게는 한 7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평일에 좀 시간이 돼서 백패킹을 이제 공지를 했는데 백패킹 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 그 무의도 백패킹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튼 뭐 일단 백패킹만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무의도 트레킹 코스를 잼난 코스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그 호룡곡산은 블랙야크 서맹산 100대 중 하나인데 제가 국사봉까지만 가보고 호룡곡산은 찍지를 않아서 이왕 온 거 호룡곡산까지 찍고 트레킹 코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 따라서 같이 한번 재미있게 트레킹 곡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룡 곡산으로 출발을 야, 처음 조망이 터지는 곳. 야, 저 앞쪽이 이제 실미도고요. 저 실미도 가기 전에 이쪽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고, 이제 물이 차고 있네요. 물이 들어오고 있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텐트 칠 걸 그랬나? 자, 앞쪽에 이제 한화계 해수욕장. 국사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사봉 정상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저 산의 정상이 호룡곡산입니다. 국사봉 찍고 이제 호룡곡산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호룡곡산 내려가는 이 하산길은 좀 암릉이 조금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내려가는 코스가 상당히 가파른 편이니까 혹시나 오시게 된다면 참고해서
아, 뭐 스틱을 가져오시거나 아,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올라왔더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깔딱 구간입니다. 아, 요런데 산에 가다 중간중간 요런 자리들 막걸리 먹기 딱 좋은 자리들 요런데 앉아갖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는 거죠. 호령국산 올라가기 전에 여기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트레킹 하시다가 참고하시고요. 화장실 쓰실 분들은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령국산 그 초반 등산로도 이제 국사봉하게 국사봉처럼 비슷하게 이제 만만하게 올라가네요. 아, 정상 전에 이제 계단길이 하나 나오네요.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정상 직전에 살짝 가파른 계단길이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한 3.2km 정도 왔고요. 야, 정상 요게 이제 정상석 244m. 그리고 앞에는 데크가 있습니다. 전망대. 야. 야, 여기 좋구나. 이게 정상에 올라서야 이제 조망이 보이는 그런 곳이네요. 아. 오늘 시야만 좋았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네요. 아. 그래도 좋다 좋다. 데크 왼편으로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막걸리 한잔하고 가야 되겠네요. 딱 좋아. 전망대에서 이제 광명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반대편 하산로는 이제 올라올 때에 비해서는 살짝 가파른 편이긴 한데 뭐 크게 심하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이 정목이 나오면 광명항 말고요. 이제 여기서 한악의 해수욕장 방향으로 갑니다. 부처 바위 도착. 수직 바위에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가 부처 바위라고 하는데 뭐 풍화 작용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이 부처 모양의 그런 게 남아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여튼 여기가 부처 바위고. 야, 여기 소나무하고 앞쪽에 널찍한 바위가 앉아 있을 곳이 있는데요. 아, 여기 괜찮네요. 여기서 앉아서 쉬어다가도 야 앞에 조망. 네,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부처의 모양이 있지는 않네요. 내려오시다가 이제 능선 방향 뭐 환상길 써 있는데. 일로 가면 이제 한악의 해수욕장으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안 둘레길을 해안 그 데크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 지금 왼편으로 한악의 해수욕장 1.7이라고 써 있는 이 코스로 내려가시면 저 해안 그 데크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작은 계곡이 하나 있네요. 이 작은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해안로에 잡아왔습니다.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늘도 산 두 개를 찍고 넘어온 거죠. 이야, 좋네, 좋아. 간만에 바닷가 오니까, 이야, 좋다, 좋아. 오이 좋네. 진짜 좋네.
야, 여기 그 트레킹으로 진짜 좋네요. 와, 이게 막 진짜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안 오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이렇게 산행하시고 이렇게 걸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암벽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곳인데, 해벽 연습하는 곳. 중간중간 보니까 바위에 이렇게 그 쌍볼트 박혀있고, 볼트 박혀있고 하네요. 아, 여기서 하시는구나. 그 암장 연습을. 한나계 해수욕장 도착. 한나계 해수욕장 지나서 작은 한나계 쪽으로 갑니다. 트레킹로들이 보여서 이제 트레킹로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솔길이 이렇게 있어서 한나계 해수욕장과 작은 한나계 사이에 오솔길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한나계 도착. 예전에는 여기에 지금 뭐 그 이게 공터가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박으로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 이 중간에 앞에 있는 도로가 있어서 내려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막 지저분하게 쓰니까 여기 위에 아까 전에 제가 도착했던 그 주차를 해놨던 곳까지 이제 차단을 해둔 겁니다. 못 들어오게. 여하튼 오늘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제 박지구요. 이곳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짜잔. 기시하고 대박. 현재 시간이 이제 4시라 임도길 따라서 올라가서 차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박짐을 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원래 계획했던 코스대로 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한나계 작은 한나계에서 차로 올라갑니다. 차 있는 곳까지. 총 거리를 따지자면 주차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8km 정도 산행 했고요. 만약에 제가 계획했던 대로 그 해변로를 둘러서 다시 제가 차 있는 곳까지 가면 한 10km에서 11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그 공지를 하고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야, 괜찮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공지해서 또 일행들이랑 재밌게 또 산행을 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산행 그 산행은 끝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박짐 지고 내려가서 해변에서 백패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한 곳까지 도착. 이제 박짐을 풀 시간입니다. 자, 피칭 완료. 야, 혼자 독식입니다. 이거 진짜 이 맛에 하는 거죠, 백패킹.